AMT 타고 나왔어요, 윤 기자. 네. 네. 고속도로로 바로 들어왔는데 한번 달려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그 옆에 탔을 때? 일단은 배기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막 달리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달리니까 E클래스의 그런 편안한 그런 세단의 승차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서도 고성능 모델다운 그런 퍼포먼스가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빨리 달려봤는데 느낌이 되게 좋아요. 느낌이 되게 좋고, 조금만 더 달려볼게요. 윤 기자 얘기한 대로 고성능 차를 타는 느낌이 확실히 드는데, 해당 지금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63 AMG가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263 AMG는 전형적인 이제 완전 고성능 차거든요. 243 AMG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도 궁금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3000cc 터보 엔진을 적용해가지고 2400이랑 사실 엔진이 100이랑은 같거든요. 3000cc 엔진이라는 3.0L 엔진은 같은데, 이제 좀 더 튜닝을 해서 몇 마력이 어떻게 되죠? 401마력. 그죠. 401마력에 토크가 53 토크. 401마력에 53 토크면은 뭐 마력이나 토크 모두 훌륭한 수치잖아요. 그쵸. 네. 그에 걸맞는 충분한 성능을 발휘함과 동시에, 네. C63 모델이나 E63 모델이나 완전 고성능 모델들은 조금 우악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과한 느낌이 있어요. 정확하진 않지만 슈퍼세단? 슈퍼카랑 세단을 합쳐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E클래스의 본연의 그런 비즈니스 세단을 대표하는 E클래스의 그런 본연의 느낌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거죠. 너무 확 가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243 AMG 같은 경우에는 네네. 240이랑 263의 중간에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가격도 중간에 네. 있고. 그러니까 하드한 거와 약간 일반적인 수준을 합쳐놓은 게 이 243. 그렇죠. 여기다 정확히 해놨는데 좀 다 달려볼게요. 어떤 네. 느낌인지. 빠른 속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쭉 깔려가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이런 느낌을 느끼니까 매력적이다, 안정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웃어요? 아니 저 지금 하면서 생각난 건데 네. 그 TV 광고 중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한 땡땡땡 침대 광고 땡땡땡 침대 광고가 생각났어요? 지금 약간 이 243 AMG랑 좀 맞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 클래스는 말씀드렸지만 아주 편안한 이동을 주는 그런 비즈니스 세단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그게 벤츠가 추구하는 그 성격이잖아요. 그렇죠. 벤츠가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맞아요. 이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포메틱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네.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운전하는 그런 재미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후륜 구동 차량들을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뭐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워낙 뛰어나져가지고 이제 뉴트럴한 느낌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후륜 구동만큼 이렇게 날카로운 조향 느낌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43을 경험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진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전륜구동으로 그 구동이 전달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몸으로 느낄 때는 거의 그냥 일반적인 주행에서 거의 후륜구동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게 느껴지고, 뭐 코너에서 조금 뭐 속도가 높았다거나 아니면 좀 더 안정적인 주행을 하기 위해서 약간 한 10%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구동이 들어간 느낌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없어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제가 컴포트 모드로 다시 그 주행 모드를 바꿨거든요. 조용해졌죠. 네. 네. 엄청 지금 네. 정숙해지고 확실히 지금 예. 달리는 그 느낌 자체가 바뀌었죠. 네, 굉장히 네. 안락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이 서스펜션의 감쇄력 자체가 어때요? 좀 단단하게 조여주면서 좀 빨리 달려나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좌우 롤이나 이런 부분도 허용하는 범위가 좀 작죠. 네. 근데 지금 컴포트 모드로 바꿨을 때는 네. 그냥 약간 늘어진 느낌이에요. 맞아요. 자체가 약간 편안하게 약간 이렇게 바운싱도 있고 앞뒤로 바운싱도 있고 이러면서 가는데 대단히 편하다. 그래서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뭐 그렇다고 배기 소리가 엄청 커지고 또 막 엄청나게 스포티해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안정적인 세단의 그런 성향을 바탕으로 더욱더 빨리 달리면서도 좀 재미있게 달릴 수 있는 여건을 보장을 한다. 네. 그리고 컴포트 모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편안한 세단으로 돌아오죠. 근데 재미있는 건 400마력이 넘는 고마력이기 때문에, 고성능이기 때문에 이 컴포트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조금이라도 깊게 밟으면 금방 이렇게 가속이 돼요. 이런 부분 참 좋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페달 얘기가 나와서 가속 페달 하는 네. 드리는 말씀인데 네네네. 저는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제가 주행하면서 자세에도 제어를 하고 네네. 딱 잡고 가는데 밟을 때 제 발이 작아서 그런지 아니면 브레이크 위치가 좀 높았다고 했죠? 높아서 네네. 이게 제 발이 이렇게 있으면 브레이크가 이 정도에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까지는 와야 되는데 네. 이게 딱 이렇게 닿아야지 바닥에 제 발이 딱 닿고 그렇죠. 브레이크 그 뒤꿈치 발 네. 뒤꿈치가 닿은 상태에서 밟아야죠. 닿은 상태에서 그렇죠. 밟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면은 솔직히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이 차를 구매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여성분들이 계시다면 좀 시승을 미리 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그렇죠. 게 낫지 않을까. 시승을 꼭 하고 구매를 하시는 게 맞아요. 시트는 지금 알칸타라하고 가죽이 이렇게 섞여 있는 네, 버킷 시트인데 완전 뭐 풀 버킷 시트는 아니고 근데 좀 여기 사이드 볼스터 위 네. 부분이 되게 튀어나와가지고 몸을 아주 딱 고정시켜줘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불편하게 느껴졌을 정도로 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주행을 해보고 약간 빠르게 주행해보니까 그 잘 잡아주는 느낌이 좋더라. 근데 이게 좀 저보다 좀 덩치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맞아. 불편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 땄을 때 이게 타이트하지? 이렇게 생각 살이 좀 쪘나? 이랬는데 다이어트에 성공했었는데 또 실패를 한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아무튼 좀 이게 좀 꽉 잡아주는 네. 편이다. 그래서 글쎄요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덩치가 크신 분들은. 네. 근데 뭐 평균 신장 가지신 분들한테는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고. 그다음 얘 막 다이내믹 모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계별로 막 이렇게 있는데 저 처음에 그거 설정된 채로 탔더니 느낌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참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좋고 지금 스타트 스톱 기능이 설정이 돼가지고 시동이 꺼졌는데 제가 이걸 해제하면은. 네. 600rpm 정도에서 이렇게 아이들링 상태로 이렇게 있어요. 정숙성 부분은 어떤 것 같아요? 정숙성은 뭐 일반적인 그런 조용한 수준? 세단의 기본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꽤 조용하죠? 네. 네. 그 다음에 뭐 E클래스 자체가 원래 풍절음이 많지 않아서 고속으로 달릴 때도 풍절음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고 네.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좀 정제가 돼서 올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조금 약간의 진동은 있어요. 하체 쪽에 그 바닥 쪽에 진동은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뭐 거슬릴 정도는 아니다. 이 클래스 어쨌든 세단에 기반이 됐기 때문에 꽤 조용한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선배님은 스티어링 아 그쵸 네 좋으시죠? 이렇게 두께감이 딱 좋아요 지금. 아유 해가 또 많이 비치네. 그 스티어링이 지금 여기 중간에 알칸타라로 파재하는 부분이 되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되게 좋아요. 좀 땀이 나면은 좀 이렇게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잡아주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미끄러지지 나면, 않고 맞아요. 땀 나면 좀 약간 찝찝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좋아요. 좋고 위에는 근데 가죽인데 글쎄 가죽으로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해도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 243만의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랜저가 현대 그랜저가 국산 차량으로서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그렇죠. 13만 대 넘게 팔렸는데 수입차로 가면은 E클래스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1등 계속했죠?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네. 여기 봐도 E클래스, 저기 봐도 E클래스. 그런데 이 243은 확실히 좀 차별화되어 있어요. 외관이나 우리 외관도 살펴봤지만 확실히 좀 스포티한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또 내부도 마찬가지죠. 근데 저희가 일단은 좀 달려봤을 때는 달리기의 성능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맞아요. 근데 도심으로 한번 와봤어요. 일부러 E클래스 세단으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려고 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네요. 네. 왔는데 차가 엄청 막히고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진동은 또 서 있을 때는 정차 중일 때는 또 진동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6기통 엔진이고 뭐 앞에 보닛 있는 부분에서도 특별히 진동이 느껴지지 않고 제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도 특별하게 진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소리도 거의 없죠. 잔잔하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차가 진짜 두 얼굴의 사나이처럼 진짜 평상시에는 세단이고 이 버튼을 조그 셔틀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고성능 차량으로 변하는 거는 그쵸. 참 훌륭하다. 그리고 또 윤 기자 얘기한 대로 E400 모델과 E63 모델의 그 간극을 메우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만큼 이렇게 솔직히 뭐 가지치기 모델이거든요. 네. 왜냐면은 뭐 기반이 같은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저렇게 튜닝을 해가지고 요렇게도 내놓고 저렇게도 내놓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가지치기 모델이라서 이 사람들 돈 벌려고 이렇게 라인업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선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건 좋아요.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좋고 그만큼 선택지가 다양해진다는 건 그쵸. 좋은 거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제가 이 정도의 급을 차를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E63 AMG 모델도 전부터 참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 차량을 살 수 있는 돈이 있더라도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더 좋아요. 사실 E63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편하진 않아요. 좀 그 차는 좀 하드한가요? 아니 좀 너무 갔어요 진짜. 진짜 빠르고 엄청 뭐 글쎄요 이렇게 편안하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이 차량은 뭐 말 그대로 뭐 E300이나 뭐 전에 차종에 있던 E350이나 근데 E400을 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매력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아까 뭐 제동을 급격하게 해보진 않았는데 윤 기자가 어제 운전했을 때 어땠어요? 브레이크는 부드럽고 그다음에 저는 엄청 직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잘 잡아주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지금 약간 소리 들렸어요? 미세한 소리 들어볼래요? 들리죠? 원래 좀 고성능 차들은 브레이크도 약간 고성능으로 튜닝을 해놓기 때문에 사실 이 마찰음이 좀 나요. 삐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그 다음에 경주용 차들 같은 경우도 F1이나 뭐 이런 차들에서도
과거에 낯섰기도 하고 지금도 난 사정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 본격적인 고성능 모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그런 그 강력한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마찰음이 나요. 그래서 도심에서 사용하기에도 잘 드는 편이죠. 이렇게 그쵸.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만 힘을 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딱 멈춰서요. 네, 그런 부분은 좋고 고속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있어요.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실내에 있는 브레이킹이 가능하다.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한다. 브레이크 테스트는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쉽지만 제가 어저께 이제 고속도로 나가다가 살짝 급정거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옆에 안 타 다행이에요. 네. 급정거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굉장히 잘 빠르게 딱 멈추더라고요. 딱 멈춰주죠. 네. 네. 뭐 원래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 지금 세단에서 탑재되어 있는 시스템도 사실 부족함 없는 성능을 발휘했는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성능 AMG의 그 배치가 달려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네. 그에 걸맞는 브레이크 능력을 보여준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그 400마력이라는 출력에 그냥 그에 걸맞는 수준이지 브레이크 반응이 뭐 출력을 오버해서 더 좋은 스펙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적당한 수준으로 네. 이렇게 조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살짝 이렇게 와인딩 코스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요. 조심히 달려볼게요. 네. 다시 한번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확실히 가속 페달의 반응이나 또 이 감각이 좀 막 많이 조여지는데 스티어링 휠이 그렇게 그 감각이 크게 차이는 안 나네요. 예, 조금 더 민감해지는 느낌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네요. 말씀드렸던 대로 상시 사륜 구동의 느낌이 안 나고 지금 아주 조향 감각이 아주 훌륭한 느낌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운전했을 때도 아주 안정적인 라인으로 운전이 가능한 부분이 좋다. 그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윤 기자는 이 차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어때요? 네. 저는 이제 이게 E400이랑 E63 AMG 그 중간급 모델로서 굉장히 편안하고 또 스포티한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소비자분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갈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이런 약간 사양이나 뭐 탑재된 인테리어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남성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가 좀 더 부각됐던 것 같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한테 좀 키가 작거나 아니면 몸집이 좀 작으신 분한테는 네. 손발이 작으신 분한테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죠? 저는 이제 윤 기자 얘기한 맨인데요. 남성인데 저는 이 차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국내에 좀 늦게 들어왔어요. 근데 진짜 마음에 들어요. 263 AMG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죠. 근데 세단인데 너무 과한 고성능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E-Class 세단은 아주 편안하고 아주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차인데 거기다가 이제 너무 과격한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간 느낌? 이런데 이 지금 243 AMG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잘 조율이 됐고 승차감도 잘 살려주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스포츠 플러스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는 유감 없이 최선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 사실 400마력이 되는 이 출력을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서 항상 타기는 힘듭니다. 솔직히 그렇게 탈 수 있는 도로 여건도 잘 허용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243 AMG는 진짜 독보적인 매력이 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263 AMG보다 확실히 더 저렴하기 때문에, 물론 이 가격이 저렴 싼 차는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63 AMG가 들으면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263 AMG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사실 이번 요번 현행 E클래스 63 AMG는 못 타봤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출시가 됐죠, 얼마 전에. 네. 그래서 그 모델도 조만간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저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요. 또 좋은 의견들 많이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